오늘 드디어 경기가 종료가 마무리되면서 대한민국의 10회 연속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. 네, 대박이네요. 근데 대한민국이 2-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김명지 선수 전 국가대표 선수 이제 유튜브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김명지 전 축구선수가 다 맞췄습니다. 고치 선수랑 스코어 전부 다 맞췄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. 아무튼 대한민국 국가대표 MH 선수들에게 축하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김진수 선수가 A매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2-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. 뭐 시리아도 꼭 들어갔는데 오프사이드가 걸렸기 때문에 살았고요. 자,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